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73년 전이었습니다. 동족 성장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성모 국방장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점심은 평양했습니다.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 장담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 6월 24일 최병덕 합참모장은 아예 휴가를 선포했습니다. 비상 경계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침입을 예상하고 끝까지 전선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군 부용면 부강리 출신의 1921년생 김종호 육사단 사단장입니다. 나이 30에 대령으로 임명돼서 육사단 사단을 맡아 춘천, 홍천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6월 10일 날 육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불과 15일 2주 동안에 참호를 파고 북한군의 남침을 대비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 김황엽 사단을 불과 1만 명도 안 된 육사단 병력으로 3일 동안 저지함으로써 한강으로 국군 주력이 방어서 구축 시간을 벌었고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말만 듣는 정치군인 서울이 점령되니까 대책도 없이 한강 다리를 끌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조용하게 대한민국을 지켰던 김종호 청주 사람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6.25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죽산 조보감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이든 북이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 통일 원칙,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의 위협이 스물스물 걸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해협과 한반도로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시죠?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사이비 종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수능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다 해임시켜 용산으로 뭐 이전할 것 모든 국정 현안에 천공이라는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천공이라는 사람으로 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믿을만 한다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국정의 중요 사안을 천공의 말을 듣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죠. 이상할 정도로 일본에 불종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천공이 일본하고 자라 이 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을 임시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할 그런데 신기하게 천공이 말한 대로 일이 되고 있지요. 천공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이 나서 한번 다 망해봐야 뭉치는 민족이다. 잘 해주면은 물에다가 술잔을 떼어놓고 술 퍼먹고 풍류를 즐기면서 안 된다 이거죠. 죽어봐야 저승의 맛도 왔다. 이런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당해도 큰 진량으로 희생을 당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본다. 무슨 인신공양 같은 무서운 주문을 내보고 여러분들 소름이 끼쳤지요? 만에 하나 천국이 우리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나야 이 대한민국 국민이 뭉치고 새롭게 세계가 우리를 돌아본다 이렇게 동영상을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심각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국정을 논다는 천국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웃은 게 보입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산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튼튼한 몸에 엎어져서 날리고 된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부동산 이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자기는 아들도 없어 군대도 안 보내고 맞아요. 안처에 앉아서 함부로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암체어 워리어라고 합니다. 암체어 워리어. 안락의자의 전사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총을 들여서 휴전선에 내보낸 아빠 엄마의 심적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쟁이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2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핵전쟁 민족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보수 국민의당이 함부로 박정희 노태우를 계승한 그런 정당인데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유신독재라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 비판할 점은 변론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부고속도로 잘했습니다. 맞습니까? 백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미국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간섭했습니다. 자조국방을 외쳤습니다. 핵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핵공유 협의회를 만났다. 전국에 프랑카 붙였죠. 잘했다고. 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핵개발을 하겠다고요? 재래식 전시작전본도 가져오기가 겁나가지고 제발 미국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한 사람들이 핵개발을 할 깡가와 있겠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택도 아닌 소리. 이스라엘은 친미국가입니다. 북한보다 더 강력한 적대적인 중동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군이 없습니다. 미군과 군사동맹도 아닙니다. 자주적으로 핵개발해서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걸핏하면 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열이 받아서 미군 가더라도 우리 힘으로 지키자. 자주국방을 외치고 이스라엘 국방을 보러 배울 임동원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국방사 상황을 점검해가지고 백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를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신공항, 파리의 샤를르 드골 공항보다 훨씬 뛰어난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껴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노태우가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때 건설했습니다. 김무성 대통령 때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힘을 합했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 핑계를 대고 뭐 무너져간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뭘 무너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세계 6대 군사 강국을 만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대 맞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미사일 협정을 체결해서 미사일 중량 500kg, 사거리 800kg 제한을 폐지시키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여러분! 군대장 했다고 윤석열이가 뭘 안다고 뭐 가짜 평화를 어떻게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당회담에 가서 국민의 박수를 받았으려면 가가지고 반도체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7,500달러 보조금 제한 철폐 문제 해결했어야 했는데 의제도 하지도 못했지요? 도청을 당한 문제제기도 못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전을 강구하던 분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의제외도 상정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전 수출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떠들고 있는데 사우디 체코 원전 수출하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알아야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알아야
거기 가서 무슨 노래 부르고 기타 받아오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깡통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내온 슬로건이 정의세 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 우리는 그것을 전이사회, 전두환 이승자 사회의 구현이라고 우리가 희롱했습니다. 윤석열 조국 장관을 희생삼아서 코스프레를 위해서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양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사회입니까? 김건희 수사해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네. 검사들은 불기소 특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검사도 탄핵 소추 못한단 말입니까? 한동훈을 해보자. 몽테스키에가 3권 분립론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철학적인 취지는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권력은 있을 수가 없다.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서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하면 항상 독재가 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 균형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검사들은 마음대로 사장터처럼 우리 야당 의원들을 기소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기소하지 않고 김건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향하는 상대로 불체포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검사들의 불기소 특권을 박탈합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 언론들의 역풍 논란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올해 나가기 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 탄핵 조치합시다. 아니 이것도 못하고 무슨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다음 총선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오만방자한 검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검사들이 볼 때 윤석열 검사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 생활을 하다가 여기 계신 정대택 씨가 검사윤리 위반이라고 고발해서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딴딴했으면 왜 그때 추미애 장관에게 대들듯이 가처분 소송 안 했습니까 여러분? 대구지검으로 좌천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윤호진이라는 용산세무사장의 접대를 받아가면서 술을 마시면 59분 동안 자기가 던든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온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서 검찰 개혁의 화신인것처럼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었다고 다 지금 적폐수사로 해가지고 다 소위 말한 여기 박근혜 정권을 다 수사하고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일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 상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기소하고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자백한 것 같아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4년 금방 갑니다.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가계 부채가 2000조를 넘어가 GDP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 임대차 이미 이런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갑니다. 이제 상환기를 두 번 세 번 연기해서 더 연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가계마다 매출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토탈에 빠진 목소리가 여기서 들려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 검사가 모르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전부하는 자기가 뭘 모르니까 김재인, 서석준 이러한 사람들을 생겨서 임자가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그나마 경제를 만들어왔던 게 전두환 정권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들을 전국 130개 주요 묘직에다가 검사들을 배치하고
이번 총선 때 100명의 검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정신 차리세요. 유승민 없애고 이준석이 없애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도 몰아내고 안철수 대표님 후회되시죠? 손가락은 자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철수는 회개하라! 이준석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인선자 되면 당신은 반드시 토사부패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준석도 회개하고 싸울 것입니다. 유승민도 회개하고 싸워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칠옥궁마의 세상이 됐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해도 따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수사를 잘해서 자기보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낯뜨거운 윤비어 전화하셨습니까? 이건 BC 200년 전에 진나라의 환관 대표 조건을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재원, 김진태, 이동관 여러분들을 영상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을 비난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앞에 줄을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짤상이 눈뜨고 못 봐주겠다. 부끄러워서 참아볼 수가 없다. 김재원 의원 틀리십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촛불 시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의 4년이 우리들을 반성해야 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알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대오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애기가 성형기 대표한테 태극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